근데 그 아파트가 7층이었는데 쫙! 첫 아파트에 첫 집을 왔을 때 이런 신발 가장 혁명적인 게 바로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혁명적으로 인사 올립니다 안녕하세요 다들 입합에 고깃국 비단원체 기아집 살고 계신가요? 조선에서 늘 유행하는 단어지만 실제로 조선인민공화국에서 입합의 고깃국 비단원체 기아집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몇 명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가 대한민국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연금대 아파트고요 사거나 팔지를 못해도 평생 살 수 있는 엄청 좋은 아파트죠 이 좋은 집이 요즘 따라 가끔 종종 이사가고 싶은 욕심이 생깁니다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벽지도 뜯어지고 곰팡이도 좀 생기고 그리고 요즘 따라 모기가 겁나 생겼습니다 저희 층에서 저희 집이 모기가 제일 많습니다 지금은 집이 좀 늙어도 최고의 집이지만 처음 한국 와서 놀라고 신기하고 행복했던 그런 것들을 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고향에 살 때 아파트를 놀러 갔거든요 근데 그 아파트가 7층이었는데 걸어 올라갔습니다 왜냐? 엘베가 없거든요 근데 한국에 이사를 처음 오니 엘베가 하나도 아닌 두 개가 쫙! 엘베 두 개나 있는 게 그게 너무 좋았습니다 9층까지 걸어서 올라갈 일이 없잖아요 엘리베이터 안내 동무가 친절하게 안내해 줘서 너무 좋았습니다 9층입니다 크으, 키로 문을 여는데 문 두께가 두꺼워서 참 좋았습니다 문 두께가 두꺼우니 제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을 했고 키 구멍도 위아래로 두 개나 있더라고요 그러고 전 생각했죠 도둑이 들어오긴 참 힘들겠구나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윗동네는 도둑이 참 좀 많은 편입니다 저도 먹고 살려고 강냉이를 훔치다 걸려서 여기 머리 터진 케이스고요 문 열고 딱 들어와서 제일 먼저 보이는 것이 바로 오른쪽에 있는 신발장이었습니다 신발장이 너무 크고 좋아서 세워보면서 와 여기다 신발을 다 넣으려면 몇 켤레를 사야 되지? 고향에 있을 때는 신발 한 켤레로 1년 넘게 2년 넘게 그냥 한 켤레로 살았지만 벌써 한국 와서 이사 오면서 세 켤레나 생겼거든요 신발을 집어넣는데 기분이 좋더라고요 진짜로 그 신발 3개 넣는 게 뭐라고 신발 넣으면서 행복했던 기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하거든요 그게 뭐라고? 그래서 이런 말이 있나 봐요 이런 신발 가나새끼 신발을 놓고 집에 올라와서 저와 어머니도 동시에 놀란 게 바로 이 벽지와 장판을 보고 진짜 놀랐습니다 이거는 북한의 그 어느 집을 가도 천장이나 벽지나 장판이 뜯어지거나 곰팡이 앉거나 구멍이 안나거나 제대로 이렇게 쌩쌩한 걸 제가 단 한 번도 본 기억이 없거든요 특히 장판은 대부분 다 뜯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마치 엊그제 전쟁 치른 것처럼 살벌하게 아주 혁명적으로 개판이거든요 보통 그런 집이었습니다 근데 저희 집을 보니까 와 이야 벽지와 장판을 보니 무슨 문신 같았어요 문신 제 모자처럼 집이 원래 이렇게 나온 집처럼 벽지에 흠집 하나 없이 쫙 발라진 거 보고 정말 놀랬습니다 살벌하더라고요 살벌해요 그리고 저희 집 구조상 베란다가 엄청 크거든요 베란다가 너무 커서 뻥 뚫려있는 그런 느낌 창문도 크고 그래서 그것도 또 좋았습니다 집이 크지 않아도 베란다가 엄청 큰 집 있잖아요 저희 집이 진짜 컸어요 이 큰 창문 너머로 뷰는 없었어요 그냥 앞에 보다가 하나 딱 있었어요 뷰는 없지만 창문이 크고 뻥 뚫려서 좋았습니다 환기 3초 그리고 예나 지금이나 담배 좀 그만 피세요 무서워요 학생 여러분 기분이 좀 상기된 상태로 그대로 화장실을 가보니 찬물과 도물 동시에 미지근한 물을 품을 수 있는 세숫대야 이거 진짜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상황에서 북조선에 있을 때 몇백 미터나 떨어진 강에서 추운 겨울에 물을 길겠다고 바켓을 들고 가던 그 기억이 살짝 났고 그 생각 동시에 옆을 딱 보니 당장 퍼먹어도 이상할 거 하나 없는 변기가 뚜악 어찌나 자태가 곱고 하얗고 정말 이쁘던지 그 동시에 물을 한번 딱 내려보니까 맑고 경쾌한 소리로 물이 내려가면서 라라라라라 하면서 찬물이 채워지고 뚜악 화장실이 정말 너무 혁신적으로 깨끗했습니다 저는 가끔 지금도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변기가 너무 깨끗하면 머리를 볼 때 괜히 불편하고 그래요 몹쓸 짓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이때까지는 몸풀기였고요 제일 놀라고 좋은 것이 있었습니다 버튼 하나로 그 어느 집보다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는 난방시설 난방 하나로 겨울에 난방을 이룰 수 있어요 난방 한국 와서 첫 이사에 첫 아파트에 첫 집을 왔을 때 가장 혁명적인 게 바로 난방시설이었습니다
조선에서 이 구두를 한번 덮이려면 있는 나무 없는 나무를 다 집어넣고 석탄도 어렵게 구해서 집어넣고 이래도 안 되면 옆집 기둥을 훔쳐서라도 집어넣어서 겨우 따뜻하게 미지근하게 따뜻해지면 온 가족이 모여 앉아서 그 따뜻한 온기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잤던 기억이 정말 생생하거든요. 정말 구두 하나 덮이는 게 정말 전쟁이었습니다. 그 추운 겨울 아시잖아요. 북한은 얼마나 추운지. 그 누구보다 어머니가 이 난방 버튼을 보고 온도와 온오프를 보고 너무 행복하고 좋아하고 기뻐하던 그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. 요즘은 집에 모기가 많아서 좀 짜증이 들었지만 네, 오늘도 이야기하다 보니 조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참 제가 다 궁금해지네요. 오늘도 뭐 심쿵 정도는 아니지만 감동과 놀라움의 연속인 대한민국 처음 이사온 날 그 이야기를 해봤습니다. 제가 북한, 중국, 한국 여러 집을 살아봤는데요. 집이 크고 작고를 떠나서 마음이 편한 자기 집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. 여러분 오늘은 외박하세요. 이번 주부터 저희 집에 밤마다 모기가 10마리에서 15마리 정도 나오거든요. 몇 마리는 잡고 몇 마리는 못 잡아서 그 친구들에게 밤마다 피를 헌납하는데 여러분들은 밤마다 집에 모기가 대략 몇 마리 정도 나오나요? 댓글로 꼭 좀 달아주세요. 저희 집에 요왕모기가 사는 것 같아요. 아니면 모기집이 있나?